먹는다 생각 없어요. 드시는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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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요구가 필요 없다. 카레도 맛있어. 맛있어. 저기 치킨 도시락 있잖아요. 이 오므라이스가 맛이 되게 좋아서 네. 얘도 맛있을 것 같은 약간 심적 느낌이 딱 들어. 아, 네. 네. 그렇죠. 치킨, 햄. 그다음에 코슬로 밥 끝이에요. 김치. 아, 역시 김치. 역시 느끼할까봐 김치. 김치를 여기 살짝 넣으셨네요. 저도 양심이다 저거. 진짜 양심이다. 양심이다. 이 바삭 불고기 같은 경우는 광양에서 되게 유명한 메뉴거든요. 지역 상품. 네, 그거를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노렸네. 네, 노렸어요. 한 정성이 집밥 먹었어요. 그니까요. 초밥 아니에요? 초밥, 진짜. 초밥같이 나눠서 왜 이렇게 쥐서 되게 디테일 신경 많이 쓰세요. 네, 예쁘다. 집밥 백선생님께서 하시는 도시락인데 반찬 가짓수가 되게 많아요. 스페셜 반찬이라는 도시락도 있어요. 반찬 가짓수만 막 6개 정도 되고 골고루 먹으라는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반찬으로 소개해 주세요. 여기도 이제 바로 옆에 이것도 네. 반찬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아요? 열어볼게요. 우와. 네, 되게 많다.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개. 11개인데 거기서 고기 아닌 게 몇 개예요? 고기 아닌 게 아, 두세, 두 개? 햄. 튀긴 거. 고기. 고기 볶은 거. 네. 그다음에 김치. 딱 하나. 김치만. 네.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할까봐. 네. 혹시 너무 느끼할까봐 고추장을 넣어주셨어. 디테일함.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센스가 있어. 고추장과 김치가 네. 캐리할 거다. 그렇죠. 아, 네. 밥에 뿌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 4,000원에 이런 감동적인 배려가. 불렀어. 오! 안에 치즈 있어요. 오.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네. 뷰티. 제가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즈 오븐 스파게티에 치즈 안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어, 딱 그 맛이에요. 어, 이런 이 정도는 그냥 식당 가서 주문해도 나올 수 있는 맛이에요. 맞아요. S사가 되게 특이한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스파게티 되게 맛있는 것도 S사 건데 위성 마늘 햄?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 진짜 스파게티로 딱 가든지 네. 이거 햄으로만 딱 가든지 씨유는 반찬 수가 많은 걸로 이게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네가 좋아하는 메뉴 딱 하나.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약간 이런 거고. 어 맞아 맞아. 약간 네가 햄을 좋아할 것 같아 햄만 다 넣어봤어. 넣어봤어. 네.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막 돼 있고 예쁘게 돼 있고 너무 진짜 정성이. 고퀄리티의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저 솔직히 4,000원대 제품들이라서 살짝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근데 반성하게 되네.